아티스트와의 소통은 늘 어려워요. 어렵고 사실 뭐 모든 프로듀서가 아티스트와 뭐 같은 방법으로 소통을 한다라는 건 없죠. 뭐 지금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제 뭐 지극히 저의 경우이고 저의 경험이기 때문에 좀 많은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이가 있습니다. 좀 고인물이에요. 그리고 데뷔한 지도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자칫 제가 하는 말이나 이런 거에 너무 권위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이 같이 작업을 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좀 가벼운 말을 좀 많이 의도적으로 합니다. 가벼운 말을 하면서, 아, 저 사람 말도 이렇게 영양가가 없는 말이 많구나. 라는 걸좀 인지시켜주면서 마음을 좀 열게끔 하는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전제하에 그 대화를 많이 이어나가요. 그러면 그 상대적으로 어린 친구들, 그 다음에 경험이 없는 친구들도 본인들의 의견을 좀그 많이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이게 사실, 야, 너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 라고 그냥 딱 잡아서 하면 그 시간은 빨리빨리 진행돼서 끝날 수가 있는데 가장 안 좋은 게 본인들이 어떤 걸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인지가 좀 부족해지니까 좀그 무대 위에서나 뭐 영상에서나 뭔가 좀그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오질 못하더라고요. 늘 이걸 하는 플레이어들이 내가 뭘 하고 있고 이건 이거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좀 스스로 알수 있게끔 좀 유도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일단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뭐 거창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그 사람의 시점과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요즘에 트라이비에는 중학교 3학년 뭐 15, 16, 17살 그 멤버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제가 어떤 얘기를 나눠야지 참그 시간이 헛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 아주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쓰잘데기 없다라는 뜻이 사실 어른이 되면 좀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도움이 되거나 우리 방향이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일에만 그리고 그런 대화 주제에만 관심이 생기는데 그것 이외에도 되게 많잖아요. 뭐 무신사에서 몇 프로 세일을 한다더라 등등등.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저 사람과는 다른 이야기도 할수 있어라는 식의 이제 믿음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